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서울은 처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비전, 미션, 문화의 중요성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사실 훌륭한 디자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비전과 미션과 문화가 없다. 그러면 훌륭한 디자인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 여기 삽니다. 실리콘밸리. 여기서 한 7,000 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요. 어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11시간 걸리더라고요. 저는 이 지도에서 아래쪽에 살고 있습니다. 멘로파크 남부 쪽이고요. 그래서 로스알토스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요. 스탠포드 대학까지는 한 50분 정도 운전해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구글까지는 한 30분, 그리고 또 애플에도 한 30분 정도, 페이스북은 한 15분 정도 걸릴 겁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또 샌프란시스코까지 북쪽으로도 가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핀터레스트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근데 이게 샌프란시스코의 구석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보면은 에어비앤비, 또 우버, 트위터, 드롭박스, 아도비, 징가, 썸텍 이러한 스타트업 회사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들 하기를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거주하는 디자이너들이 전 세계 그 어느 때보다도 많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디자인을 예를 들면 뭐 소프트웨어 디자인까지 포함을 한다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또 스타트업들하고도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대기업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반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요. 자, 그런데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요. 우리 회사가 좀 더 디자인 중심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5, 6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마 여러분께서 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요. 자, 스마트폰 혁명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폰. 사실 이게 10년도 안 됩니다. 내년이 10주년이 되는 거죠. 자, 처음에 여기 이게 나왔을 때는 앱스토어가 없었죠. 앱스토어는 1년, 1년 반 후에나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자체도 7, 8년밖에 안 됐습니다. 실제로 바락 오바마가 미국에서 대선에서 선출이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앱 개발을 한번 다 생각을 해본다면요, 앱스토어에 들어가게 됐었던 그런 모든 개발 에너지를 본다면 어떻게 보자면 이것이 이 창작 에너지를 동원을 했었던 최대 수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핸드폰을 항상 쓰고 있죠. 예전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거나 또는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저희는 핸드폰은 거의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하루에 뭐 수십 번 또는 수백 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또 소프트웨어 디자인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준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또 사용성도 높아져야 되고요, 또 인터페이스도 훨씬 더 편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회사들이 저한테 와서 우리 회사가 디자인 중심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의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빙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를 다들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자, 빙하는 아름답죠. 그래서 또 물 위에 떠 있는 빙하를 보면서 주로 이것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금방 다들 알게 되는 게 사실 빙하의 대부분은 수면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이 거대한 빙하의 윗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 회사들 같은 경우도 결국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디자인 중심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도 결국 이걸 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한테 마치 무슨 뭐 마술봉을 흔들듯이 한번 마술봉으로 딱 쳐주면 우리 회사가 디자인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디자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결과물인 겁니다. 이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인가? 특정 행동이 있어야지만 나오는 결과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행동이라는 것은 이 환경에서 어떤 기대치가 있을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기대치는 또 회사의 문화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 문화는 회사의 미션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미션은 회사의 비전을 따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전, 미션, 컬처인데요. 오늘 오전에도 또 킥스타터 대표께서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이러한 킥스타터의 비전과 미션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죠. 또 킥스타터의 문화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테이블 하나에서 두 개로 늘릴 때 문화를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걱정했다라는 말씀하셨었는데요. 일단 세 가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전이라는 것은 회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회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세계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히나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은
우리의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으로 회사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그 열망하는 목표인 것이고요. 일종의 이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실현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미션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실제로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비전은 하늘에 있는 거라면 미션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겁니다. 자, 비전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고 미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술적으로 땅에 실제로 하는 일인 거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요. 문화라는 것은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는가라는 겁니다. 회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까요? 회사라는 것은 개인의 집합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 이 개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일하게 만들 것인가, 그게 바로 문화입니다. 실제로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디자이너들은 굉장히 큰 이 조직의 일부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예를 들면 뭐 경영진도 있고 또 다른 부서들도 있고 결국에는 함께 의사결정 내려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비자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회사의 비전과 미션을 실현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비전, 미션, 컬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프레임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 업계는 기술 업계인데 이 세 개 단계를 거쳐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일단 먼저 역량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회사가 어떤 뭐 검색 역량을 제시를 하게 되죠. 또는 뭐 서류관을 연결하게 해줍니다. 또는 뭐 사진을 공유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역량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유일하게 할 수 있다라면 그러면 이 역량을 가지고 시장 한동안은 독점하게 됩니다. 다른 회사들도 이런 역량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이 회사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는 비즈니스 자체를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제품, 이 상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상품을 더 싸게 줄 것인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경쟁하게 되는데 이것도 점차 더 상품화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뭐 일부의 경우에는 회사들이 우리는 상품만 가지고 경쟁하겠다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대부분은 디자인을 가지고 경쟁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잠깐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에 대해서 연구 조사를 한 결과인데 자동차 업계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게 한 20년대, 30년대, 40년대까지의 자동차 광고입니다. 처음에는 기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차의 엔진은 규모가 이렇고요. 클러치가 이래 해서 이 차는 운전하기 굉장히 쉽고 또 뭐 시동은 전자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이 차의 모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보다는 그냥 이 차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역량을 광고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점차 상품화가 되어서 이제는 대부분의 차들이 다 기능이 동일해집니다. 그러면은 물론 일부 사람들은 기능 때문에 다른 차를 사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기능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가치를 내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십 년 후의 광고를 보시면은요,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중고차의 가치를 광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차를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BMW 같은 경우는 이 차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차이지만 그 어떠한 가격에 비해서도 정말 좋은 차다. 가성비를 내세우는 겁니다. 이 차라는 것은 더 이상 기능, 여기서 저기로 가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좋은 딜이다, 여러분한테 좋은 가치를 주는 겁니다 라고 광고를 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60년대, 70년대, 여기서는 폭스바겐 버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은 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들 아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 차의 가치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한 5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차의 기능에서 차의 가치, 이제는 이 차의 형태, 차의 디자인, 또 이 제품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의 단적인 예가 바로 테슬라 홈페이지라고 봅니다. 테슬라는 이 이미지 하나 가지고 이 개념을 다 잡아낸 겁니다. 프리미엄 일렉트릭 비클입니다. 자, 일단 이것은 이 기술, 이 전기차라는 것은 결국에는 굉장히 첨단 기술이구나. 그리고 또 프리미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물론 이 차가 싼 것은 아니지만 이 프리미엄 가치를 가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게 됨으로써 이 차를 보고 아, 내가 이 차를 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다른 회사들도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1은 그냥 회로판이었었죠. 그래서 목재 판에 올려 있는 회로판이었었는데 어쨌든 그 후에 보시면 이제 또 그 다음에 광고를 보시면은요, 컴퓨터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이 16핀 4K 램을 사용하게 된다면 저전력 그리고 고용량 메모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32K 바이트 온보드
엑스포메이션 포인트 이렇게 느낌표까지 딱 찍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 스티브 잡스가 있었던 그때 당시 애플사에서는 바로 이 컴퓨터의 기능에 대해서 이 정도로 강조를 해서 광고를 썼던 것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 컴퓨터의 가치에 대해서 광고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제품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죠. 더 이상 이제 기능이라거나 여기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현재 여기서 보시면 사실 우리가 컴퓨터라고 생각하는 그 모양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오른쪽은 이게 아이폰인데 더 이상 아이폰의 기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폰이라는 물건 자체를 보고 이제 여러분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디자인만 가지고 승부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 모델을 보여드리자면요, 여기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사들이 이제 각각의 단계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 또 굉장히 훌륭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각각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 또 훌륭한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떠한 것을 달성한,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훌륭한 디자인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술 주도형으로 일단 시작하고요.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업들이 창고에서, 차고에서 시작하는 훌륭한 전통이 있습니다. 메들러 파크 같은 경우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거의 가까운 거리입니다. 90년대 중반에 스탠포드 졸업생 두 명이 이 차고를 임차했습니다. 수잔 조직이라고 하는 여성, 그 지금 유튜브의 CEO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차고를 임차했던 분들 같은 웹서치를 하면서 어떻게 골랄 것인가, 그러니까 웹페이지였습니다. 레리 페이지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를 쓰면서요, 그 안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링크의 기준에서 검색의 순위를 매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싱이 더 많이 했던 것에 더 좋은 컨텐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카데믹 페이퍼의 퀄리티를 측정할 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테이스, 인용지수가 높을수록 퀄리티가 높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생각해본다면 명확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기업에 대한 정신, 우리는 더 나은 검색 기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페이지가 동등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차고에 시작해서요, 팔로알토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옮겼다가 그 이후로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역사 속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구글의 흥미로운 사례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글의 비전은 상당히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조직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결정이 결정을 할 때, 그 투자를 할 때,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 가지고 있는 것은 희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희망을 충족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없습니다. 이것을 충족시키고 싶은가? 이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볼 만하죠. 하지만 회사를 조직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 회사에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매일 와서 일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레리 페이지 미션을 보자면요, 뭐 전 세계의 정보를 조직할 것이다, 완벽한 서치 엔진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전해줄 수 있을 만한 검색 엔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확하죠. 일상적으로 직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줄 수 있고요. 디자인과 관련된 결정은요, 그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좀 더 큰 경험에 녹아들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글의 그 문화적 가치입니다. 여기 웹사이트에 보면은 다 나와 있죠. 구글에서 일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유저를 언제나 집중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된다면 모든 다른 것도 따라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자이너로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요, 유저로서 유저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중심으로 사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정말 정말 잘하는 것이 좋다. 빠른 것이 느린 것보다 좋다. 웹상의 민주주의는 잘 작동한다. 데스크에 앉아 있어만 답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뭐 다른 기업의 미션 스테이트에 종종 나타난다라고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어떻게 의사를 내리는지 볼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바깥에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경계를 넘어서서 정보를 필요로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글이 무엇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후에 로고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잘했다 정도는 안 된다. 훨씬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글의 그 채용 정책입니다. 이것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죠. 한 종류의 구글 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새로운 관점들, 새로운 경험을 가지고 온 사람들 환영한다. 같이 그 자 여러분들 가지고 호기심에들 높은 가치를 두고 열정의 가치를 두고 또 배우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두고자 하는 고객장 원한다면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동료를 새로운 도전 과제로서 그리고 또 영역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넘어서기서 노력하고자 한다면은 바로 구글은 당신이 가야만 직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구글인이라고 했을 때 아주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문화에 새롭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좀 더 큰 비전을 다 채워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글은 대단히 성공적인 기업이죠. 매출만 750억 달러입니다. 직원들은 7만 명 가깝고요. 시가총액은 5,250억 달러입니다. 역사적으로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글의 그 스트럭처가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로서는 비즈니스 드리븐인 기업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는가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차고죠. 여긴 실리콘 밸리가 아닙니다. 워싱턴 벨링함입니다. 시애틀 바깥에 있는 차고입니다. 90년대 중반에 어떤 청년이 그 채권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웹이 지금 1500%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고 인터넷에 투자할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 직원 같은 경우는 이거 평생에 한 번의 기회다. 연평균 매년 1500% 성장하는 분야가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직장을 사임하고 워싱턴 외곽에서 차고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돈을 빌려서 책을 판매하는데 당시 $7,000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평생 모은 정도겠죠. 지금 고리스크 투자 전략입니다. 워싱턴에 가서 기업을 시애틀 약간 외곽에 창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베이 지역에 창업하는 게 좀 더 저렴하니까요.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의 테크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생각해 된 거죠. 제프 베조스가 바로 그분입니다.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창업자죠.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있어서는 두 개 종류의 기업이 있다. 더 많이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이 있고 더 적게 부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인데 우리는 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존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우리는 로우코스트 저비용의 제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요. 굉장히 강력하죠. 비전 보실까요? 지구에서 가장 고객 중심의 기업이 되겠다. 굉장히 희망적인 미션이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자신이 들고 있는 책 같은 게 아마존이 판매했던 최초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플루 다이나믹스 그 유체 동학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아주 기술적인 전문 서적입니다. 아마존의 미션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이 온라인상에 갖고 싶은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엔지니어라고 했을 때는 어떤 프로젝트를 기대해야 될지 알 수 있죠. Find and Discover, 검색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 그 안에서의 제품들을 찾아 내려갈 수 있죠.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브라우징 기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디스커버리, 발견이 되겠죠. 온라인상 원하는 뭐든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포괄적인 대상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은 책인데요. 아마존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그 아마존 강, 굉장히 큰 다양성을 대표하고 싶었기 때문이고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파는 모든 것이라고 규정이 되었습니다. 아마존의 리더십 밸류라고 하는데요. 문화적 가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에게 집중하자, 오너십, 소유의식, 투자 단순화시키라, 그리고 또 호기심을 가져라, 그리고 언제나 많은 부분에서 올바르게, 그리고 또 최고의 인력을 하여라, 맥본이 있어야 된다, 깊이 들어가라, 신뢰를 극복하라, 검소하라, 행동을 취하라, 그리고 또 큰 사고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잔인한, 잔혹한 문화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마존의 문화를 즐기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즐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지만요, 기업을 창업했을 때는요, 효율성, 그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방식은 거기에 도달하기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상에서 봤을 때는 아마존의 채용 정책이 나왔습니다. 선도적인 사람들, 그리고 대담한 그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원한다는 것, 고객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능한 것들을 그 도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아마존에서 그 모든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그 아마존을 구축하고 싶겠다라고 하는 선도적인 사람들을 원합니다. 실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잘 보이시겠지만 어쨌든 그 결과가 보이시겠지만 그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마존은요 사실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70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직원은 현재 30만 명 정도 됐을 것입니다. 대단히 큰 규모고요. 사실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웨어하우스 재고 관리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시가총액 같은 건 3,630만 달러입니다. 그럼 마지막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이 회사는 좀 더 그 제품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제품 품질을 가장 중시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차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알토스에 있는 차고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는 곳에서 가깝습니다. 또 애플의 본사에서 한 1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와 그리고 또 스티브 워즈니악이 처음에 회사를 창업을 하면서 최초의 컴퓨터를 만들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자,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면서 애플이다라고 만들었었던 이유가 오리건주에 있는 이 사과 농장에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타리라는 회사, 사실 이제 아타리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었는데 이 회사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찾아보면 애플이 아타리보다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타리를 앞서겠다는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첫 맥킨토시를 가지고 스티브 잡스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 왜 컴퓨터 회사를 시작하였는가를 보면 바로 이러한 비전입니다. 모든 사람의 손에 컴퓨터를 쥐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비전이었는데 이 꿈은 정말 실현이 된 것이죠. 굉장히 간단한 비전이고요. 레리 설게이가 내세웠었던 우리는 더 좋은 검색 엔진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미션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간단한 미션입니다. 사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요, 비전을 뭐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이것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뭐 CEO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회사에서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것도 아니지만 분위기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팀 쿡이 포춘 매거진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바로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애플은 기술은 인류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고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기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애플은 이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뭐 IBM 같은 회사가 애플의 경쟁 상대였었는데 IBM은 사실 그러한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IBM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바로 이러한 개인이라는 것이 애플에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애플의 직원들 10만 명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전념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계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보다 더 나은 세계로 만들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애플의 그 어떤 미션 스테이트먼트보다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 이 같은 잡지에서 팀 쿡도 이런 말을 하였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읽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애플이 어떻게 보자면 자신들의 이 문화적 가치를 표현을 했었던 거의 유일한 방법, 유일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쿡 독트린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애플은 혁신을 중시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방식을 항상 찾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복잡한 것보다는 심플한 걸 좋아한다. 그리고 또 이 기초 기술은 우리가 소유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검색이라거나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시장에만 진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크나큰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들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몇 가지 소수의 일에만 우리는 집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에만 우리는 집중할 것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심도 있는 협업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모든 그룹에서 수월성이 필요하다. 엑셀런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실수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저는 그 애플이
그룹의 그러니까 모든 그룹에서 엑셀런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이 카페테리아도 군의 식당도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가서 피자를 한번 드셔보시면 이 피자도 정말 맛있지만은 근데 피자 박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것도 그 군에 가능한 재료로 만든 피자 박스인데 동그랗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자 박스에 대해서도 애플이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 그룹에서 수월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피자까지도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피자도 만들고 뿐만 아니라 피자 박스까지도 별도로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바로 이러한 가치를 계속 몸소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플의 채용 원칙인데요.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완벽주의자고 이상주의자고 발명가입니다. 우리는 항상 제품이나 또는 공정을 가지고 계속 만지작거리고 새로이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또 집에서도 일을 합니다. 애플에서 이것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자면 이것은 또 다른 회사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각각의 회사들이 결국 바로 이제 이러한 그 우리의 문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원하면 그러면 우리 회사에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러한 비전과 미션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결국에는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끌어모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완벽주의자, 뭐 이상주의자, 사실 뭐 다른 회사에서는 이러한 말이 나오지는 않았죠. 자, 애플도 물론 굉장히 훌륭한 회사이고 굉장히 큰 성공을 한 회사이죠.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이 애플의 본사가 아직도 샌프란시스코에 그냥 이 외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전 좀 이상한데요. 네, 이 근처에 또 학생도 있는 이 학교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뭐 7학년, 8학년은 다니면서 이 애플의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애플을 보면서 이렇게 다닌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스티브 잡스도 이 근처에서 자라기도 했었죠. 자, 보시면 매출이 뭐 2,115억 달러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직원은 11만 5천 명입니다. 사실 회사가 하는 일에 비하면은 직원 수는 많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가총액은 5,86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으로서는 세계 1위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구글, 아마존, 애플 말씀드렸는데 로고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로고라는 것 결국에는 이 회사의 비전이나 또는 문화를 반영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구글 로고는 뭐 상대적으로 좀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이 색상을 보면은 이 로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로고를 만들 수 있는 디자이너는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원색을 강조하고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문화 자체가 우리는 진지한 것을 좀 배제하고 우리는 좀 재미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녹색, 애리 녹색이죠. 이게 어떻게 보자면 이 색상 사이클을 깨뜨리는 것인데 뭔가 좀 예상하지 않았었던 것을 만들어내고자 했었다는 겁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존은 굉장히 다양한 방대한 제품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밑에 보시면은 A에서 Z로 화살표를 그렸죠. 그래서 우리는 A에서 Z까지 모든 물건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또 웃는, 그러니까 미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으면서 여러분들에게 A to Z 모든 제품을 드린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애플은 이것도 상당히 아이코닉한 로고인데 이게 70년대, 80년대 사실 여기에 처음에는 무지개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야기가 그 초등학생들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자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러한 색상 기능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했었다라는 것인데요. 나중에 이제 이것은 버리고 그냥 이 실루엣만 남았습니다. 두 개 버전을 처음에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에게요. 그래서 이 한 입 베어 먹은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두 개를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애플을 베어 먹은 자국이 없는 모양은 체리랑 비슷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골랐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사실 이 회사들이 TV 광고를 어떻게 했는가도 보면은요. 이것도 사실 이 회사들이 어떠한 점을 가지고 경쟁을 하려고 하였는지 무엇을 강조하였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세 개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회사의 광고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글이 슈퍼볼 때 방영했었던 광고이고 두 번째는 아마존 광고입니다. 사실 아마존은 TV 광고는 거의 안 하는데 일본에서 한 광고이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TV 광고도 꽤 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는 미국에서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 방영이 됐었던 겁니다.
이건 아마존 광고입니다. I wish I could ask you how was your day. We may be different but also the same. Close we could be just you and me. And together feel the 훌륭한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자, 몇 년 전 크리스마스 때 애플 광고 보시겠습니다. So 언제나 이제 감동하는 것 같아요. 훌륭한 세 편의 광고 보셨습니다.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구글,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 어떤 거든 검색하면 최고의 결과를 주겠다. 그러니까 검색 엔진에 대한 거죠. 그래서 검색 엔진의 UI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완벽한 이 구글 UI를 가지고요. 멋진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구글 광고입니다. 아마존 광고는 어떻습니까? 아마존에서는 이제 고객 서비스, 빠른 배송, 좋은 가격, 원하는 것은 뭐든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배를 위한 사자 커스튬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딜리버리, 세임데이 딜리버리도 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애플은 어떻습니까? 제품을 별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인간성을 좀 더 제고하고 사람들 함께 모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주력하고 있죠. 저는 거의 이제 보이지 않고요. 그 10대 아이가 살짝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애플 TV에서 살짝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이런 것들 보면서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를 보여드렸습니다. 고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죠. 회사 중에서 광고 대행사도 가고 디자인 스튜디오를 가지고 광고 내지는 로고를 필요로 한다고 얘기했는데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해주지 않아서 디자이너들이 고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긴 하지만 딱 맞아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와 조화, 하모나이제이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델로 들어가 볼까요? 기술에 대해서 기술 중심적인 기업도 있고 비즈니스 중심으로 그 주도적인 그 기업 말씀드렸고 또 제품 주도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경험 중심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소비자라고 했을 때는 이들 기업에 가서 무엇을 쓴가 산다고 했을 때요. 기술 주도형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역량을 구입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중심적이라고 했을 때는 기업에서 제시하는 제품의 가치를 삽니다. 제품 중심이라고 했을 때는 품질이죠. 그렇다면 경험 중심적인 기업 어떻습니까? 기억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준다면요. 기억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이런 기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를 가지고 가는 것은 기억
기업이라는 거죠. 여기서 최고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기업도요. 차고에서 시작했습니다. 남캘리포니아의 차고죠. 굉장히 작습니다. 월튼 로이 디즈니가 디즈니 스튜디오를 1920년대 시작했던 차고입니다.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같은 경우 정말 놀라운 기업인데 그 기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 그 공원 벤치에서 시작한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월트 디즈니가 로스앤젤레스 그리프트 파크에 앉아 있었을 때요. 딸 둘이서 메리고라운드 그 말 전동 회전목마를 타는 것을 보면서 봤다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부모도요 아이가 회전목마 타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좋은 기억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생각이 15년 후 디즈니랜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놀라운 공간이죠. 여러분들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가보신 분이 있다면요, 미국에 가신다면은 디즈니랜드 가는 것으로 비행기 값이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즈니랜드가 바로 그 월트 디즈니가 만든 공간이고요. 도쿄라든가 홍콩, 샹하이 디즈니랜드와는 대단히 다릅니다. 플로리다의 디즈니랜드도 다르죠. 이 그 디즈니랜드는요 마법의 공간입니다. 자, 월트 디즈니가 이야기합니다. 디즈니랜드는 행복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인생의 멋진 경험 그리고 또 모험을 하고 좋은 기분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와서 좋은 기억을 만들 수 있는 곳을 이야기했죠. 디즈니랜드의 비전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공간입니다. 이게 최고의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죠. 가장 그 행복한 공간이라고 했을 때는 디자인 결정은 대단히 많은 것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라이드에 있어서요 짧은 주기로 그 직원들이 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5분이 넘어갔을 때 그 직원들이 불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불편함이 고객에게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구 최고의 행복한 공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교환 주기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그 고객들에게 평생 갈 수 있으면 행복한 기억을 줄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지금 사이트 웹사이트에서 그냥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디즈니랜드 웹사이트에 대해서 채용 정책 나와 있습니다. 캐스트는 기억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공원 벤치에 앉았을 때 월트 디즈니가 이야기했던 거죠. 디즈니랜드 리조트 같이 일하기 좋은 공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한번 갔을 때 최고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계속 가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일 수 있다. 젊은 사람이든 마음이 젊은 사람이든 디즈니랜드의 마법을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우리는 경험을 제공하고 싶고 평생 기억될 경험이 되었으면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직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여기에 매료된다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일하게 된다면은 이 미션, 이 비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공간이라고 하는 비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디자인 주도적인, 디자인 중심적인 기업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 생각한다 보면요, 저는 제일 먼저 디자인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공예라든가 스크린샷이라든가 로고라든가 글자체라든가 그런 표피적인 것들에서 이야기하고 이게 디자인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디자인에서 가장 좋아하는 정의, 에드워드 토프티의 정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일대학교 통계학과 교수인데요.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정보 디자인과 관련된 훌륭한 책을 집필한 분인데요. 그래픽컬 디스플레이, 양적 정보에 대한 그래픽적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책 여러분 다 보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은 명확한 사고를 가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고를 보면서 애플사, 아마존, 구글사, 구글이 만드는 것을 보고 디즈니랜드를 만드는 것을 보자면요. 명확한 사고가 가시화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것이 표현되죠. 하지만 여기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업자들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직관, 기업을 어떻게 창업했을 때 모습, 그리고 이게 어떻게 추진되었는가, 이것이 직선적으로 연결되었는가를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빙하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빙하를 보셨을 때는요, 지금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그 물 밑에 숨어 있습니다. 비전은 미션을 끌어내고, 미션은 문화를 규정하고, 문화는 기대를 만들어내고, 기대는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은 결과를 이어진다.
결과로 이어진다. 디자인이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슬라이드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디자인 중심의 조직이라고 했을 때는 명확하게 비전과 결과 간에서의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 모든 결정이라는 것은 비전, 미션, 문화를 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무결성, 의미가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외웠고요. 그것이 공적인 공간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진정하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의도와 목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명확한 사고를 가시화하는 곳,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Q&A 기대하겠습니다. Many thanks for.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주 흥미로운 강연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가장 흥미로운 단어 두 개, 디자인과 실리콘밸리라는 이 두 가지 단어를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연된 관계로 바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지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 중간에 남자분께서 손들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는 이규원이라고 합니다. 그 강의를 잘 들었고요. 오늘 주제가 그 컨버전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체적인 그 강연자가 오늘 말씀하신 주제를 보면 디자인의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디자인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 하나의 브랜드에 대한 비전, 미션, 철학, 필라소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세팅이 돼 있고 거기 어떤 그런 근본적인 철학에서 디자인을 연결했을 때 굉장히 성공적이고 좋은 결과물들을 나온다고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좋은 디자인, 좋은 그 디자인적인 컨버전스를 위해서는 기업의 비전과 미션과 어떤 철학들, 이제 브랜드 플랫폼이라고 이런 것들이 잘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강연자께서 생각하시는 디자인적인과 또 연결고리에 있었을 때 좋은 미션, 비전, 어떤 이런 필라소피 철학을 갖기 위한 방법은 혹은 또 그런 방법들이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연관되어 있는 비전, 미션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금 좀 생각, 독특한 개인만의 생각을 갖고 계신지가 좀 듣고 싶습니다. Yep. Thank you for the question.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그 창업자들한테서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자들을 보면 일단 처음부터 굉장히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창업자가 아니죠. 저는 사실 경영자의 DNA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러한 비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그런 비결은 저는 사실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회사가 만들어진 후에 비전을 제대로 만드는 것은 본 적이 없고요. 결국 창업자가 처음부터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에 예를 들면 뭐 이베이 같은 또는 뭐 트위터 같은 이런 회사들 또는 야후 같이 오늘날 좀 고전을 면치 못한 회사들을 보면은요 이 회사들의 그 창업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 회사를 왜 만들었는지 명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비전의 모호함이 오늘날의 문제로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은 창업자들이 처음부터 나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굉장히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를 들면은 왓츠앱이나 에어비앤비나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비전이 굉장히 명확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디자인을 위한 미션이나 비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긴 좀 어려운데 사실 뭐 저도 뭐 저희 회사에도 비전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것은 뭐 예스로 향하는 경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회사가 정말 비전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러면 예를 들면은 여러 개 디자인을 놓고 보았을 때 서로 결정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러한 저러한 것을 시도를 해본 다음에 그냥 그때그때 적절한 것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또 일하기에도 힘들고 또 정서적으로도 힘든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저희가 시간 지연상 저희가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다시 한번 박 백슬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